여기에서 갑자기 서바이벌 얘기가 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일어나게 된 계기가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롤러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 핫한 게임 그 배틀그라운드의 맵 에란젤 그 설정을 쓴 건데요. 제가 이걸로 왔다가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고 우리 선배한테 보여줄 거예요. 시나리오적인 쪽으로 한번 어떤지 감평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방송자 거기서 아, 형 내가 또 오늘 보자고 한 게 제가 요즘에 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거 설정이 어떤지 단평을 좀 받으려고 색다른 쪽으로 좀 해보려고 메모를 하거나 해도 돼? 아 해도 돼요. 그림을 그려도 돼? 아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스토리적으로는 여기가 조금 미스. 조금 미스. 버려진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는 것부터? 이 자기장이라는 게 네. 어떤 뭐 군대 조직의 이름 같은 거예요? 아니, 그게 말 그대로 자기장인데 전기적인 그런 자기장 그걸 말한 건데 이제 원이 이렇게 둘러싸야 돼요. 뭔 말인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앞부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따가 오랜 시간 지난 지금 에겔란에서 온갖 사회에서 모두 살아나서 서바이벌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네. 버려지게 됐다는 거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MT라는 거지. 그렇죠. 아무 끼어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서바이벌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일어나게 된 계기가 없어. 계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서바이벌이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보통 서바이벌이라고 하면 개인전이든 뭐든 네. 간에 어쨌든 서로 싸우게 될 계기가 필요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계기가 없어. 지금. 아 그냥 막 싸우게 한다. 비키세요 비키 아 비키 세연이야. 아 나와봐 나와봐. 아 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가 지금 없어. 왜 서바이벌이 시작됐는지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가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냥 무작정 싸우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총평 어떠세요 그냥? 아직까지 별로예요 그냥?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나는 평을 할 수 없지. 아직 이야기가 아니니까. 사실 이게 차량이 JDG 그게 아니라 제 유튜브 컨텐츠인데요. 이게 배틀그라운드 설정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형한테 제가 영화 시나리오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다 이런 컨텐츠였거든요. 그래서 형 네, 재밌어요 진짜. 팩트 되잖아 이제. 아 그래. 때릴 것 같아.